어떻게 해야 돼? 네, 복부제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QLED TV 49인치 제가 네이버 체험단에서 돼가지고 50% 쿠폰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번주 토요일날 배송이 왔습니다. 49인치를 50% 쿠폰을 써가지고 예. 체험단이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이게 막 어차피 이 포스팅이나 밑에 막 이렇게 체험단이라고 나올 건데 막 마치 내가 막 제값 싸고 막 샀냐 얘기하면 거짓말이니까 예. 저희 집에 TV가 두 대입니다. 이제 부자 된 기분이에요. 우선 배송 현장 제가 찍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 예. 환영합니다. 와, TV에서 말이 나오네. 아니, 처음에 세팅 거라니까. 아, 저도 TV 산 지 이제 15년 만에 새 TV라서. 아. 디지털 TV 이거 처음? 야, 밑에. 볼만해요. 어, 진짜. 그리고 이 앱스라고 하는 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네, 이렇게 원에 플레이 버튼 있는 거 아이콘 잘 봐주세요. 한 눌러보세요. 스마트비용이네. 네. 그럼 이거 허용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최초에 한 번만 등록 개념이니까. 아. 허용. 아. 이거는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대로. 여기서 아. 만약에 유튜브 같은 거 전체 화면 보기 하면 전체 화면 나와요. 아유. 좋은 주말 되시고요. 아유. 재밌게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기사님이 진짜 친절하죠. 다 얘기해주고 하나하나씩 다 얘기해주고. 촬영이 되냐고 먼저 물어봤어요. 예, 제가 막 혼자서 막 찍은 거 아니고 그 기사님 주분이 오셨는데 제가 기사님 주분한테 제가 예, 허락받고 찍었습니다. 우선 제가 TV를 그 결혼할 때 샀으니까 14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TV를 14년 만에 또 예, 장만한 거예요. 처음에 저희 집 TV가 지금 42인치인데 뭐 근데 다른 브랜드에서 얘기하고 비교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건 14년 만에 TV 사는데 오 이거 대박이야. TV가 옛날에 그냥 방송하던 TV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까먹었는데 이름은 매직 스크린 2.0 액자. 어? 이게 제가 띄우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 보시나? 근데 바닥에 놓고 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보이나? 리모컨이 됐다 이거. 14년 만에 TV 처음 사니까 와, 모든 게 새로워요. 그래서 우선 홈으로 가볼까요? 유튜브로 들어가 봅시다. 아주 우리 애들 미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넷플릭스와 프라임 이게 그러니까 국내용도 국내용이지만 수출용인가 봐. 넷플릭스가 그냥 내장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있고 앱스 들어가 보면 잘 보이나? 네, 앱스 뭐 대충 뭐 앱스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TV, 퓨코 막 에이소치 인기에 막 그러니까 옛날 디지털 TV 진짜 디지털 TV를 처음 써봐가지고 이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삼성 제품이다 보니까 미러링이 별 없이 그냥 됩니다. 자, 해볼까요? 허허허허.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핸드폰 되는 그냥 다 돼요. 보이시죠? 보이죠? 별거 아닌데, 14년 만에 TV를 처음 사가지고, 14년 만에 오랜만에 사가지고 처음 산대. 이 모든 게 다 신기합니다 저는.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그런 거를 뭐 얘기해달라는데 디자인은 이쁘잖아요. 네. 너무 성의 없는 사용기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막 삐까뻔쩍하게 막 해가지고 막 유료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들어오고 설치하고 기사님 얘기 듣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올린 거고, 사진 좀 올릴 거고, 그리고 사용해 본 후기를 제가 제대로 올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그래서 뭐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하고, 중요한 거 저희 집에 최고의 저희 장면감 플스4랑 연결해서 게임담을 해보고 최종 화면과 뭐 그런 것도 제가 근데 잠깐 해봤거든요. 약간 60프레임으로 약간 그걸 해주는 것 같아요 TV가. 이번 차 타고 약간 60p 느낌이 나요. 이번 막 총 맞고 있었는데 기존에 한 15년 전 모니터랑은 다르게. 뭐야 근데 제가 플스4를 그냥 쓰고 있거든요. 프로를 안 쓰고 이 화질을 보고 프로를 살걸. 아니 그 슬림도 이렇게 화질이 좋고 대박인데 프로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이 TV가 생길 줄 몰랐어요 사실. 그냥 체험단 신청한 것도 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진짜. 뭐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진짜로 앞으로 어떻게 써보고 해봤던 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 후면을 제가 또 찍을 거거든요. 네, 후면입니다. 후면 뭐 별거 없죠. 깔끔해요. 여기는 우선 벽걸이요. 핀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가 에너지 효율 등급 슉 네, 나오고요. 여기가 단자입니다. 보면 맨 처음 USB 있고 USB 또 있고요. 디지털 음성 출력 HDMI 4개가 있네요. 맨손 꼽을 수 있고 광 케이블 지상파 UHD 할 수 있고요. 네, 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HDMI가 몇 개지?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IPTV도 연결되고. 근데 사실 이게 IPTV 연결을 해야 되긴 했구나. 저희 집 SK 쓰는데 삼성 채널이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와이파이로 해서 와이파이도 됐다 빠른 것 같아요. 되게 좋더라고. 끊김도 없고. 우리 집이 와이파이 형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와이파이 되게 잘 잡아요. 역시 최신 2019년 신상품. 그래서 이 TV는 랜선만 연결하면 요즘에 사실 저희 집은 그 IPTV 잘 안 보기 때문에 넷플릭스하고 게임만 하기 때문에 하여간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또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보고. IPTV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좀 작은 방에 돼 있고 거실에 IP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HDMI 선이 거기까지 안 되거든요. 이걸 옮기기엔 그렇고. 사실 제가 이거를 모니터로 한번 써볼까 컴퓨터 PC용으로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것도 뭐 나중에 한번 해보고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솔직하게 체험단이니까 약간 체험단 미션 있어요. 이것저것 그거 해보고 이 TV에 관한 거를 앞으로 꾸준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개봉기와 설치기 그리고 첫 느낌 좋아요. 이상 복피디였습니다. 대박.